알았으면 할아버지 남의 일에 왜 박스 싣고 오는데 찾을지 못 찾을지 몰라가지고요 할아버지. 라면도 감사해요. 아 이제 곧 이제 자주 들락 거릴거려. 강아지도 기르는가 봐요. 야. 할아버지 밖에 나오세요. 할아버지 수도는 뒤오네요. 수도. 네? 수도. 수도. 수도는 없어요. 아니 뒤오네 요게. 아 요 앞에. 물이 좋죠. 도랑물이. 저기 고르수 나무인가 봐. 고르수 같더라고. 이야. 할아버지는 아주 나무 문화가. 사방 천지가 나무요, 나무. 아 이거 할아버지 직접. 아유 이게 에어펌프가 있네요 이게. 예, 그게 천장펜입니다. 예. 야 이래 자동으로 밀어요? 예, 저 집에서 갖다 여기다 놓았어요. 그래서 나도 예. 쓰고 저 집이도 쓰고. 야 에어를 돌 저래 전기를 돌려가지고. 아 그게 하긴 폐자면 힘들지 그죠? 토끼로 펴려면 힘들지요. 예, 그러니까. 이런 거 토끼로 펴려면은. 아유, 하나를 펴야지. 아이, 한이 10번씩. 예, 예, 예. 토끼로 펴야 부서져요. 그러니까 저렇게. 아. 야, 얘, 이걸 보고. 뭐라지? 애아가 아니고 이걸 뭐 이름이. 아유. 이걸. 유압, 유압. 아, 유압. 맞지, 그죠? 예. 네. 유압, 유압범프, 그죠? 요압 도끼. 네. 아, 요압 도끼, 맞아. 아, 인제 알았네. 야. 이게 상세하게, 아라비 나무, 패고 이런 게 다 나, 봤어요. 네. 와, 이거 참. 그러면, 가족들 있는 주변 자주 가요? 안 가요. 안 가요? 가족끼리 오겠네.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오지 말지. 아.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 딱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. 명령을 어기면 안 되지. 중주에 있는 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오시대. 네? 중주에 있는 아줌마가. 아, 충주에 있는 그 자주 이렇게 다니는 예, 그 예, 유튜브는 않고. 안 안 안고요. 네. 아, 이 집도 이 보물이다 보물 이 집. 아, 이 함석이. 이게 6.25 문화인데 이건 국산이지만 함석이 6.25 때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나라. 그렇겠지요. 네, 그래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아니 6.25 때 6.25 전에도 함석은 있었을 텐데.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 철이 아니, 없었어. 우리나라 6.25 때 미군 아니, 미군 아니, 아들이 저 일본 사람 이때 시대에 처음 들어왔지요. 아 그렇지.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. 빵가를 지으면서 네. 위에 지붕 네. 그게 이제 미군들 그걸로 아유 참 할아버지 이렇게 오늘 만나 뵙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.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쪽으로 거기 계세요 할아버지. 일단 가보자. 그리고 그 도깨비님한테 물었어요. 물으니까 거기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러더라고요. 지금 물은 게 아니고 이제 오늘도 이제 거 가는 길에 거 가는 저 위도 잘 다녀요. 우러에도 저 위에 집. 아 위에 집. 네. 그저 돌멩이 큰 거 있고 하는지 옆에 돌멩이 있고 마당 옆에
아니 고우집. 고우집요? 네. 아, 그 민집 하나 있어요. 뭐, 뭐 옛날에 뭐 바깥 거 큰집이던데요? 그 빈집 바로 위에 집 한 채 있잖아요. 그 집을 잘 다니지요. 아, 아이고, 제가 들어서 아주 양지버린 곳이네. 저 집하고 이 집하고 같은 집이네, 아니요? 같은 집이. 아, 저 집, 집이요. 저 집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, 예. 딴 사람이 와 살지요? 저기요. 아, 지금 터설인다, 저 집 꺼내, 그죠? 야, 그래도 유압도끼가 있으니 다행이네. 아, 금년에 갔다 왔어요. 금년에? 야. 지금까지는 내가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예. 전부 다 패가지고 불을 뗐죠. 예. 근데 내가 나무 경험이 없으니까 예. 산에 가서 나무가 다 죽을 고삐도 많이 다니고. 아이고 아이고. 예, 조심하셔야 돼요. 어, 많이 다녔어요. 그러니까. 예. 어, 큰일 나요, 아주. 나무고 같이 이렇게 막. 예, 넘어져서. 같이 안고 내려가다가 어떻게, 그 나무가 도로고 도로고 새벽이 가서 딱 걸치더라고. 아. 그래서 내 그 새벽이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. 아, 아이고. 아이고, 그리고 지대질을 하다가. 예. 무거운 짐을 지니까 이렇게 일어나면서 예. 앞으로 이게 다 아이고 아이고 예, 예. 그 아주 상상이 가요. 아주. 목난구가 내 위로 막 예, 가니까 예. 나는 쫙 엎어졌어요. 아유 그런 경험도 있고 예.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나무 비어가지고 이렇게 땡기다가 밑으로 예. 땡기다가 훅 땡기고 말이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예. 이 몸이 이렇게 딸려가요. 아. 몸이 딸려가지고 위에서 나무 나가면서 내가 그 힘으로 힘 쓰는 그 힘을 인력으로 해서 맴받고 이렇게 돌아갔어요. 아. 그런데 그때 그 밑에 이제 등클 같은 것이 네. 있으면은 큰일 나죠. 이런 데 찍혀가고 아이고 그게 큰일 나요. 큰일 나. 그 이렇게 둥그러가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어떻게 해서 이렇게